부산의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엔 이른 만큼 곳곳에서 지속적인 메르스 예방과 함께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격한 매출 하락에서 여전한 불안감까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이 밀폐된 공간 안 속에서의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감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25%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죠. 실감할 수 있는 부분 한 70에서 80%.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부도를 지금 다 하지 않고 어떻게 업을 보존할 수 있는가. 불가피하게 일정을 취소하면서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위약금 문제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연구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해서 시 차원에서 이런 큰 재난 사고 났을 때는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일정 경비 이상의 그 위약금에 대해서는 거기 보험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어떻겠나.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는 부산 내 숙박, 음식, 관광업에 종사하는 부산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군 차원의 상권 활성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광복로 일대에서 중구 약사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메르스 예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광복로 일대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업소내 위생관리를 독려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23일 오후 기준 격리자가 647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메르스를 딛고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